네,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김병현입니다. 아마 그 첫 번째 세션에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 첫 번째 세션은 기업 그리고 뭐 교육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 그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기업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어떻게 기업을 도울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 역량 제고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동유럽 그 체제 이행국 전공인데요. 그 동유럽 국가들이 그 사회주의의 자본주의로 그 체제를 바꿀 때 많은 사람들은 국유 기업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체제 이행이 시작된 지 한 15년 지나니까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국유기업의 사회화보다도 새로운 신생기업들, 즉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 중소기업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기업가 정신, 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리다 하는 것을 동유럽에서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경제 성장 문헌에서 기업가 정신은 경제 성장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요리라는 것들에 대부분 경제학자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과연할 것이냐, 정부가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는 고민이 많이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국무협회에서 두 번째 세션에 이 정부가 어떻게 기업을 도우는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헬핑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라빙, 훔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디스터빙,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훔치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고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부터 맞춰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그 네 분의 발표자가 있습니다. 두 분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두 분은 국내에서 경제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럼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소개를 올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발표자로서 제 옆에 앉아계신 분은 랜델 홀컴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디무어 프로페서,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교수님은 그 독일에서 오신 분인데 마이클 보이보데 만하임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최승호 교수님,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박정수 교수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자 소개는 이 세션 끝나고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구성은 먼저 그 외국 손님들께서는 20분씩 시간을 가지고 국내 발표자는 15분씩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